자, 김기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를 했는데, 자, 우선 이것부터 잠깐 짚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요, 여당의 대표입니다. 여당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페이스북에다 글 하나 찍 올리고 난 다음에 사퇴했다? 이게 지원님 납득이 되세요? 못 보던 초식이죠. 아, 예. 못 보던 초식이고요. 어제 느닷없이 오전에 11시부터 점심 먹기 직전까지 1시간 정도 이준석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이 오후 4시인가 좌파 쪽그 유튜브 채널 나가갖고요. 스픽스죠? 예, 이게 김기현과의 회동 사진을 막 얘기하면서 이걸 또 자기의 뭐 정치 선전 그 재료로 딱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 때문에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쓴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 집권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고 그 당사자에게는 정치 인생에서의 엄청난 또 변화, 뭐 그런 결단인데 이런 결단을 내리면 최소한의 감동과 감흥이 있어야 되고 개운한 뒷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앞뒤가 그냥 찝찝하게 해갖고 이상한 뒷맛이 남는 그런 거에 더불었습니다. 참 더군다나 이렇게 국민 앞에 나와서 왜 설명을 못할까? 왜 국민들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자, 저는 이래서 대표직을 사퇴합니다라는 게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제 이그 사퇴문을 보면 본인이 울산 지역구에서 불출마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뭐 당원으로서 뭐 승리에 기여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있지. 자,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아니 당 대표가 사퇴를 하는데 지역에 불출마하고 출마한다? 당 대표와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당 당연하죠. 대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 대표직보다는 나 그냥 저, 이 국회의원 한번더 하는 게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거를 반드시 기자들이 물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음 선거 출마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기자회견 못하는 안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을 받기 어려우니까. 네.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울산 남구 출마하십니까? 라고 물을 텐데,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본인은 내가, 저는 어제 당연히, 아주 저 당연히 뭐, 대표직 사퇴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당연히 불출마할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포함된 거 아닌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예. 자, 예. 이분이요. 저는 윤 대통령은, 이번 혁신이나 이 활동에 대해서, 본인께서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죽으면서 당이 전적으로 좀 알아서 이걸 하도록 그렇게 많은 힘을 부여를 했고, 또이 혁신위가 어떤 뭐이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퇴 문제, 보통 우리가 그 공천하면 대략 한 35%에서 40% 정도 이렇게 물갈이가 되잖아요. 늘 그래왔어요. 예, 그래 예. 왔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뭐 어쩜 뭐이뭐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좀 정리하는 걸로 해서 평균적인 우리가 물갈이 비율이 한 35에서 40이 네. 되니까 그렇게 되면 중진들 중에서 활동을 제대로 안한 분들 뭐 되니까 그렇게 하지 그 사람은 너 나가 너 짜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나가기도 힘들고 자기 그렇죠. 명예가 훼손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점점 진행이 희생이 되면서 문제는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물꼬를 터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물꼬를 물꼬를 터줘야 터줘야죠. 되는데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시점에 가서 우리도 예측했지 않습니까? 불출마할 거라고, 사퇴할 네, 거라고 그렇죠. 예측을 했는데 네.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이뇨한 혁신위가 조기 종료한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용산으로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불러서 비공개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의 그 멘트가 채널A 일요일 저녁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뭐냐면 50%는 이뇨한 혁신위에서 했으니 나머지 50%는 당에서 잘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 그거는 누구에게 숙제를 낸 거죠? 김기현에게 당연히 숙제 낸 숙제를 낸 거예요. 거죠. 네? 50% 앞에 50%는 이뇨한이었으니 뒤에 50%는 김기현 당신이 책임지고 그래서 완성시켜라. 왜?
거의 대부분의 언론, 심지어 조중동 이런 보수 언론에서조차도요, 인요한 혁신이가요, 처음에 시끄럽게 뭐가 될 것처럼 하더니, 태산명동 서일필, 뭐 암으로, 빈손, 맹탕으로 종료했다. 네. 혁신이는 실패했다. 뭐 이렇게 다들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당 전체가 이제, 그냥 쭉쭉 주저앉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앞에 50% 인요한이 했으니 뒤에 50%는 김기현이 하라. 아, 대통령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뭐 지지콜콜이 얘기는 안 했겠지만 큰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그때 바로 그거를 집행을 했어야 돼요. 네. 네,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요. 지금 혁신위에서 1호 안건만 지금 최고위가 받았지 2번부터 6호까지는 안 받았잖아요. 네. 그 대부분 또 최고위가 의결을 하고 그걸 공관위에 넘기고 김기현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공관위를 띄우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나는 일체 공청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 네. 뭐 이렇게 했으면은 불출마 선언하고 당대표직 유지하면서 김기현에게 또 새로운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아, 그렇죠. 있었거든요. 김 대표를 지켜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는 울산 배지 5선 하기 위해서 당대표직 내려놓을 테니까 이거 엿바꿔 먹자,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선당 후사를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거꾸로 바뀐 선사 후당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인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국민의힘 선거 뭐 어차피 지네. 왜냐 당대표가 대표직 내리고 자기 지금 혼자 살겠다고 지금 네. 지역구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국민들이 보시면 네. 이 당은 선거할 지금 전혀 태세가 안 돼 있는 당이네. 이 당은 지금 그냥 각자 살려고 그냥 아 당대표도 저렇게 도망가서 자기 지역구 가서 국회의원 빠져달라고 그러는데 네. 누가 이 당을 찍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하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 또 심지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네. 장관까지 가세해서 그 분당을 꽃길 가겠다고 서로 이전 두고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럼 당대표라는 사람이 대표직은 포기하지만 내 배지는 포기 못하겠다. 울산 남구 웬만하면 됩니다. 공천만 받으면. 그럼요. 그거 하겠다 그러면 이 당이 뭐가 돼요? 네. 총체적으로 그냥 완전히 개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통령 주변에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네덜란드 가실 때 그때 이제 당연히 본인은 그 이제 그날 월요일 날 회견하고 저 이 혁신안이 올라오면 그러면 당대표가 이제 본인이 직접 이걸 발표를 하면서 그럼 제가 이제 불출마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장수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국방부 장관 뭐 현재 같으면 아니면 이제 그 장수가 싸움을 나가는데 그 장수가 만약에 본인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하와이에 보내놔놓고 그렇죠 너 싸우고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위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여기서 모든 걸 옛날에 우리 그런 장군도 계시잖아요 싸움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먼저 치고 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여줘야지만이 그나마 밑에서 리더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당대표 정말 이번에 선거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구나.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가족들까지도 다 여기에 지금 있으면서 이 전쟁에서 지면 네. 다 죽는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 이 사람 저기 뭐야 다 애들은 하와이 보내놓고 미국 보내놔놓고 다 그래놓는 거 있어. 그럼 밑에 따라던 사람들이 아니 자기 살라고 저러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딱 그게 이제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김기현 대표가 혁신안 받았으면 당대표직을 내가 정말 백의종군해서 당대표직만 가지고 제가 지역구는 제가 포기하면서 그렇죠. 열심히 선거 뛰겠다라고 보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날 뭐 모든 기득권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추상적인 얘기나 씩 해놓고 말이에요. 아, 그 결국은 이제 지역구 사수로 들어갔다. 대실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당대표를 했는가. 그러니까 참 저희 어벤져스에서도 이제 현실적인 어떤 판단 속에서 지난번 3월 전당대회 때 네. 그래도 김기현이 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진짜 아까 우리 현종님 말이에요.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뭐 열 길 물 속은 나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정말 정치인들 속마음은 네. 아, 참 요번에 느꼈습니다. 야 김기현이 참 이런 정도 그릇이 이것뿐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 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뭐 지역에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미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한 달 전부터 지역에 있는 그 당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 출마 촉구 기자회견 예. 한번 감독님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이거를 뒤에서 좀 만들었더라고요.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저렇게 하면서 출마의 자락을 깔았고, 결정적으로는 당시에 그 서남구구청장이 있죠. 뭐 네, 서동욱. 서동욱 구청장. 네. 원래 서동욱 구청장이 여기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그 구청장직을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근데 갑자기 이분이 기자회견을 철회를 합니다. 그러더니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저는 저걸 딱 보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왜? 아니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김기현 대표가 울산 불출마하면서 당 대표직을 수행을 하면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몸을 바치고 대통령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아니 뜬금없이 왜 지역에 저렇게 기자회견하고 지금 저렇게 남구청장이 출마를 포기할까? 그거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출마를 위한 전초 작업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역에 해놓고. 그러니까 이 당대표직은 내가 없어도 좋은데 네. 나는 끝까지 울산 남구 의원에서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 신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들 주변에서는 아 우리 당대표가 그래도 김 대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총선 안정적으로 치러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다들 믿고 또 일부 초선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김기현 대표 좀 흔들지 마라. 좀 있으면 다 결정하니까 이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다 믿어왔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미 다른 지금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뒤통수 얻어맞은 그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엔드 스토리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분명한 방향성 숙제를 김기현 대표에게 내줬는데 사실상 그거를 숙제하는 걸 거부를 해버린 거고요.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인데요. 원래 아니. 이 뭐 다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면은 장제원 의원은 그걸 받아갖고 이빠따로 또 불출마 선언을 할. 예. 장제원 의원 거기까지 이렇게 장제원 의원은요, 제가 알아봤더니 예. 이미 한 달 전에. 물론. 혁신이 예, 이미 할 때. 예. 그때 이미 본인이 통보를 했대요. 예. 이철규 그 사무, 저, 인재영 위원장한테 저 형님 이제 그만 내려놓으려고. 그렇죠. 이걸 이미 했대요. 그래서 예.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는 거예요. 네. 이미 그때 결심이 다 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그때부터 이제 뭐 그때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뭐 우유 발언 이렇게 조금 이제 지나친 발언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는 이제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 그것을 발표하는 순서는 당대표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냥 당대표를 하고 나면은 당대표가 하고 나면 자신이 2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안 하고 속된 말로 개긴 거예요. 그거를 지난 주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그 기류를 이제 장제원 의원도 파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나라도 먼저 이걸 치고 나가야 되겠다. 네. 해서 장제원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저녁 무렵에 올리고 맞습니다.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이 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김기현 대표의 뭐라고 그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멘트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했으면 이제 김기현 대표도 어느 정도 이제 판단력이 있는 분이라면 네. 내가 순서는 이제 좀 뒤집혀진 거지만 네. 그래도 장제원 의원처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전혀 딴 생각하고 말이죠. 아니 그리고 집권당 대표가 잠적이란 말. 네. 잠적, 잠행. 이게 집권당 대표에게 해당될 수가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예.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뭐 저는 뭐 심사숙고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요. 이게 뭐냐면 이준석을 만나고 그다음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본인이 뭔가 이게 좀 뒤집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압박을. 왜냐하면 당시에 의원들이 대통령이 이제 그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탄핵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지금 본인이 그러면 지역구 사수하면서 대표직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당 꼬라지가 뭐냐? 그래서 일부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되겠다 이거. 당대표 이거 지금 뭔가 좀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아마 이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한테 좀 김기현 대표 그래도 끝까지 믿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던 모양인데 근데 김 대표가 딱 알고 봤더니 아 이게 속내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래서 이준석을 만나갖고
공동으로 사시는 이준석한테 하고 합해서 힘을 뭉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자리에서 뭐라 뭐 이야기했습니까? 특검법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특검법 공천하면 뭐 대통령 뭐 저 통과되고 날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둘이서 그냥 이야기를 나눈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이 선거는 끝나는 선거입니다. 내년 총선은요 그냥 없는 선거예요. 왜냐? 특검이 만약에 구성되고 1월달, 2월달 수사하면 계속 뭐 소환하고 뭐 하면 그게 모든 뉴스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요 여당은요 완전 참패하는 겁니다. 이거 선거 전략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특검은 정말 특검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특검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모든 이슈를 그걸로 먹어들어가겠다는 야당의 계략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준석이가 힘을 싣고 있잖아요. 그걸 과연 이거를 그냥 거기에 저 이 같이 동조하고 이러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죠. 그리고 제 이제 김기현 전 대표는 이준석의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서 만난 거다. 네. 근데 이준석이 뭐 탈당을 시사한 게 한 달 전부터입니다. 그렇죠. 한 달 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준석을 만나서 탈당을 만류한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의도를 이렇게 봤어요. 이준석 만나서 탈당하지 말라. 그러면서 뭔가 이제 무슨 당근을 제시하고 그래갖고 네. 이준석이 이걸 오케이 하잖아요. 지분을 주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당대표로서 이러한 공을 세웠다. 이준석 탈당을 막아갖고 보수 분열의 그거를 예방을 했다. 네. 이걸 내세워서 뭐 울산 남구 을 사수는 물론이고 대표직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해보려고 한 그렇죠. 요량 아니었는가 네. 이 생각까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상민 의원을 느닷없이 갑자기 만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만나서 탈당 만류 그다음에 이상민 만나서 입당 권유 이게 그러면 딱딱 여기서 결정이 났다면 이준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당 안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알았습니다. 국민의힘을 입당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당대표로서 이렇게 당에 됐다. 뭔가 협격한 공로를 세웠다. 내 대표직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나왔을 공산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사실은 이준석 때문에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저희들 거듭 이야기했잖아요. 걔는 그냥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네. 그대로 바로 스픽스 가서 박지원하고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만났는데 뭐 나한테 컨설팅을 하고 내가 그래서 그 두 개 다 놓으면 안 된다. 하나만 나눠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미 그 전부터 자락을 깔았잖아요. 그렇죠. 뭐 김기현 체제 조만간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더니만은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서 자기가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김기현, 김도읍, 조호영이다. 뭐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뭐 하고 또 김기현 대표 뭐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뭐 예의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준석도 예의와 싸가지라는 말을 알긴 아는구나. 아니 김기현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한테 예의 없다 싸가지 없다 그러는데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이뇨한 위원장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그런 김기현 대표 비난한다고 그게 예의가 없다 싸가지 없다? 안 해요 본인도? 예의가 뭔지 싸가지가 뭔지?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출범하니까 이준석이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이거 김기현 체제 2주도 못 간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본인에게 그냥 거의 저주를 퍼부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뭘 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만나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네. 어처구니 없고 정무적 이게 감각도 영린입니다. 영린. 정무적 감각도 완전히 꽝이고요. 네. 이게 이준석이 어떤 존재라는 걸 너무도 잘 아는가? 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일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의 그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하여튼 일을 조금 도모를 하다가 결국 이제 그게 이준석에서 공개가 돼버리니까 더군다나 당에서 민심이 저희 어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분위기가 확 돌아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표직을 버리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구를 계속 가져가겠다. 이거는요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이준석을 만남으로 해서 이것 또한 모두가 다 날아갔다. 그럼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지금 도대체 이분이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기득권 내려놓겠다면서요. 근데 본인 기득권은, 대표는 기득권이고 국회의원은 기득권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저는 저 말장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을 나겠다는 거는, 아이, 내가 당대표 선거, 어차피 이거 선거 잘안될 거야. 선거 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기 좋은 데 가서 그냥 따뜻한 데 가서 내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거나 유지할게. 라고 지금 본인은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도대체 장수의 저 생각입니까? 뭔가 당대표가 선거를 이기고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나만 이기면 된다라는 그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이준석과의 만남, 그다음에 뒷맛이 매우 찝찝한 그 이상한 그 대표직 사퇴 선언, 이걸로 사실상 김기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생명은 종을 친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울산 남구, 이게 울산 남구 그 유권자들에 대한 이건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자기 당대표직도 회피하고 뭐 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냥 지역에서 배지를 한번 달라고 합니다. 그럼 울산 남구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보안해동해서 일부는 뭐, 이 공천 받겠다고 그냥, 여러 가지 또 옆에서 뭔가 했던 사람들도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그 사실은 이제 물갈이를 해야 될이 5선급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김기현 대표 공격하고 이런 것도 한걸 보면 이 사람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천 과정이라는 게 그래도 4선, 5선하고 이렇게 해서 쫓겨나게 되면 나중에 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뭘 친다 이런 것 자체는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누가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당에서 당연히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 게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네. 저는 오히려 그런 희망을 봅니다. 이 정도로 근데 뭐 저희가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권 소식을 좀 지금 거리에서 파악한다고 그랬지만 아까 사람 속마음, 네. 시커먼 속마음 겉으로 잘그 드러나지 않는 그것까지는 미처 저희들도 파악을 못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그걸 발견하고 이렇게 이제 응급 조치에 들어간 건데 이게 오히려 저는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희들만큼 뭐 내년 총선 승리를 정말 절박하게 또 나의 어떤 운명과처럼 아마 받아들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이 절박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 이런 좌파 정부,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 무너뜨려 놨는데 그 지금 잔존 세력들이 또 저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눈에 보듯이 뻔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절체절명의 상황에 나는 따뜻한 데 가서 그냥 배지 하나 달고 나중에 짬짬 이렇게 보다가 또뭐 기회 있으면 또 이렇게 나와서 뭘 하겠다? 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제가 당대표를 그동안 밀었다는 게뭐 밀보다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지지를 호소했다는 게 정말 저는 죄송스럽고 예, 부끄럽습니다. 참 사람을 잘못 봤다.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국민들 앞에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당의 대표가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왜 기자들 앞에, 왜 국민들 앞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까? 왜 떳떳하게 나는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역 가서 그냥 국회의원 하시려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딴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나서서 아마 막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